자, 포스코 강판에 대안주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밀국의 미국 쪽에 철강 수출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 분이 휴스틸을 가지고 오셨고요. 역시 컬러 강판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컬러 강판 수요 증가의 수혜를 볼 수 있는 KG 동부제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휴스틸과 KG 동부제철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좋은 종목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휴스틸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휴스틸을 보면서 일단 북미 쪽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을 좀 더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 어차피 인프라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수요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강력한 북미 쪽의 수요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의 종목들 찾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휴스틸은 강관 쪽에 주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강관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또 배관용 강관이면은 수도 시설이나 또 이런 배관 시설 관련된 그쵸. 쪽에 약간 또 인프라 쪽과 당연히 연관이 있겠죠. 또 더 중요한 거는 구조용 강관인데 구조용 강관은 저희가 건축할 때 보면은 들어가는 중요한 강관들이죠. 예를 들어 보니까 이런 건축과도 또 연결이 돼 있고 또 유정용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원유의 파이프라인들을 계속 보강하고 거기다 투자를 했었을 때. 근데 지금 과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만 계속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유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린 인플레이션도 무시 못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투자도 조금 더 보완되기 시작하겠죠. 그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앞으로의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함께 또 트렌드에 맞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과거에는 강관 관련된 쪽에서 좀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았죠. 미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위축이 상당히 좀 컸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넘게 이제 그 시행된 이유가 1년이 넘는 과정 쪽에서 이 반덤핑 관세가 완화되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어떤 시황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또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인데 네. 마찬가지로 철강주의 공통적인 특징은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를 기지개를 펴느냐의 관점들인데 또 3분기 누적까지 매출을 보게 되면 4천억이 넘는 가운데 50% 이상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한 300억대 흑자 전환으로 나오는 기조 쪽인데 시총이 1200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보여주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가 뚜렷한 상황 쪽에서 미국발 호재가 실적을 다시 이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어떤 모멘텀의 변화 여부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스틸도 역시 미국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포인트로 휴스틸을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반종민 소장님은 KG 동부제철 가져오셨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철강 전문 업체고 뭐 칼라 강판이나 석도 강판 생산 판매하는 업체이긴 한데요. 그 부분들보다도 일단 컬러 강판에 대해서는 국내 2위 회사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컬러 강판에 대해서 저도 계속 지금 확인을 해보고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그 태국의 방콕 지상 철도에 대해서 뭐 컬러 강판은 한 750톤 규모를 좀 공급을 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프리미엄 가전을 통한 부분들을 통해서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무엇보다도 이 수요뿐만이 아니라 사실 해외 진출에도 굉장히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KG 동부제철이 앞으로 이제 컬러 강판을 통한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굉장히 선전포고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크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탄소 절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이 지금 KG 동부제철 이 지금 종목의 경우에는 ESS를 구축한 이제 친환경 경영을 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그 당진의 공장에 이게 참 메가와트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70메가와트시를 규모의 이제 ESS 도입을 통해서 캐파를 좀 늘려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통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나쁜 흐름은 보이진 않고 있고요. 네. 굉장히 그 올해 크게 상승을 했지만은 조정 구간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메리트가
많이 있지 않을까, 저가의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KG 동부제철을 반종민 소장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역시 컬러광판에 특화되어 있는 요 포인트가 해외 쪽에서의 수출, 해외 쪽으로의 수출도 이제 더 늘어나게 되고, 정부 정책과도 잘 일단은 궁합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종목의 가격 전략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이 알려주신 KG 동부제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한 초중반 때까지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뒤로 지금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이 어떻게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제 특징은 사실 그 조정받은 종목을 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 지금 차트 흐름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5월까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후 좀 조정폭이 길어졌는데 네. 지금 현재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는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좀 더 그 추세의 흐름을 잘 유지를 하고 이슈가 좀 나와준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좀 넉넉하게 12,000원 정도 부근을 잡았고요. 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한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정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KG 동부제철의 가격 전략 소장님이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 휴스틸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계속 재미가 없다가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변화가 일단 중기 저항권을 안착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옵니다. 하나 아쉬운 거는 거래가 아직 못 따르고 그러니까 있죠. 실리지가 않았네요. 네, 이 부분만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확장세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는 그냥 가장 중요한 거는 싸다라는 논리로 네. 그리고 또 모멘텀이 있다라는 논리로 잘 버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15,0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가 영역대가 들어가고 있는 첫째 관문이 한 17,500원으로 보이는데 네. 이 정도를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새로운 또 재평가가 나오겠죠. 그런 관점과 함께 손절가는 13,000원대로 13,300원대로 네. 지난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스틸까지 김민수 대표님의 가격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아까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도 모두 철강주였는데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관심이 다시 돌아오는지 철강주 전체적으로 한번 턴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게 된다면 모든 종목들이 실적도 좋고 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두 분이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 종목들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체크를 하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뭐 삼성의 투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최근 후에 외국인 수급도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디에 좀 집중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반도체가 시장의 주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랬었을 때 상대적으로 기존 주도주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관점 쪽에서 그러면 시장이 이제 어느지를 보겠느냐. 이제 순환매가 계속 반도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또 소외됐던 이런 경기 민감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기존 주도주 많이 밀렸다가 다시 반응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춘 뒤에 시장의 동향을 체크하고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역시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그나마 반도체라도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수가 안 밀리겠죠. 네. 그래서 그런 변화대의 흐름들 타진하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과연 주도주로 버텨줄지 또 다른 순환매는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 확인해 보이고 반 소장님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차트의 흐름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가요? 골판지 제지주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사실 이제 점유율을 확보하고 가격 협상력이 강화되면서 골판지가 그냥 일반 종이가 아니라 금판지로 좀 변한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대표적인 종목들은 이제 대림 제지, 대형 포장 삼보판지, 아세아 제지, 유초화학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반 소장님은 특정 섹터를 딱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